Whenever you are hungry. 그래서 whenever plus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whenever you, 여러분들이 are hungry, 배가 고플 때마다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Since this. Since. Since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Since. Sweet smell of vanilla. The sweet smell of vanilla. 바닐라의 그 달콤한 향. A sweet smell. 달콤한. Sweet smell. 향. 냄새. Of는 뭐뭐의라는 뜻이죠. Of vanilla. 바닐라의 말입니다. 그 향은. Calm. 자, calms가 나오죠. Calms는 진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Calms, 진정시킨다. 무엇을 진정시키냐? The part of your brain. 여러분들의 두뇌의 부분인데요. The part, 부분이에요. Of your brain. 여러분 두뇌의 부분, 어떤 부분인지를 주격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뇌의 부분, 바로 그것은요. 관계 대명사는 꼭 대명사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that. 그것은요. 바로 그 두뇌의 그 부분이요.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냐 하면요. That. That makes you want to eat. That makes 만드는 부분이에요. You, 여러분들을 want to eat, 먹고 싶어 하도록.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의 구조로 사용돼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먹기를 원하도록 만들다, want to eat 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두뇌의 부분, 여기를 진정시키니까 우리가 식욕이 줄어들고 적게 먹는데 힘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Finally, 마지막으로 말이죠. Try to eat. 자, 먹으려고 노력하세요. 어디에서? In a relaxing environment. Relaxing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뜻이죠. Relaxing, 이완시키는, 긴장이 다 풀리는 거예요. Relaxing environment. 자, 아주 편안한, 마음이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말입니다. 순서대로 그대로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Having dinner. 동명사조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먹는 것, having 하는 것. 무엇과 함께? With soft lighting. 부드러운 불빛과 함께. 그렇죠?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 생각할 수 있겠죠. And with soft music playing. 아, 그리고 soft, 부드러운 music, 음악 playing. 연주와 함께 말입니다. 연주와 함께.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연주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will make 동사 나왔죠? 만들 거다. 누구를? You eat. 여러분들이 먹도록. You eat. 어떻게 먹도록? More slowly. 더 천천히 먹도록 말입니다. And people. 그리고 사람들. People. 어떤 사람들? Who eat slowly. 자, who 주격관계 대명사는 누굴 말하는 거다?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eat slowly, 천천히 먹는 사람들은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eat, 먹는다. 어떻게? 더 적게 먹는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우리가 더 적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얻는데요.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자, 11쪽에 우리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소식가로 만드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 2번 문제는요. The biggest problem caused 가장 큰 문제들, caused는 발생되어지는다는 뜻이에요. By not eating enough.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에 의해서, 먹지 않음으로써 라는 뜻이고요. 자, 3번, three common reasons. 세 가지의 common은 흔한이라는 뜻이죠. 평범하고 흔한 것을 말합니다. Common reasons, 이유들,
People can't lose weight. 사람들이 살을 뗄 수 없는. Why? Reason why로 연결되죠. Reason why. 자, 4번. Several tips. 몇 가지 tips는 조언을 말하는 겁니다. For making your meals fun and enjoyable. Making, 만드는 그런 어떤 조언이에요. Your meals. 여러분들 식사를 fun, 재미있고 and enjoyable. 즐길 수 있도록 즐겁게 만드는. 다섯 번째, few ways, 몇몇 방법. A few ways는 몇 가지의 ways,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Food can have, 음식이 가질 수 있는, 무엇을 가져요? Good effect, 좋은 영향, 즉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on your mood, 여러분들의 기분에, mood, 기분이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번이 되는데요. 색깔, 파란 색깔이 영향을 주는 결과가 쭉 나와 있는 부분,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여러분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4번 문제. 밑줄 친 문장의 세 가지 이유. 즉,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적게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 세 가지 있었죠. 뭐 체중도 줄이고 질병도 줄이고 뭐 장수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답으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고요. 완전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의 학습이 더 흥미롭게 만들어져 나가시길 바랍니다.